천년 고도의 도시 경주. 수많은 역사 유적과 유물이 많아서 수학여행 대표 여행지로 꼽히는 곳이죠. 네. 좋다. 추억이 방울방울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만나는 어게인 수학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오, 저 벌써 약간 몽글몽글해요. 경주의 원도심 황남동을 찾았습니다. 아, 요즘 여기가 핫하죠? 핫하죠. 네. 오래된 한옥마을이었던 이곳에 들어선 이색 가게들. 일명 황리단길로 불리며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경주 하면 뭐 충성대, 불국사 이런 데만 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경주에서 여기 황리단길이 제일 핫하대요. 오, 사람 많다. 사람 많고 볼거리가 정말 많다. 진짜 예쁜 가게들 너무 많다. 젊은 느낌?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오늘 진짜 엄청 즐거울 것 같아요. 경주 수학여행,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황리단길에서 유적이 담긴 디저트 3개를 찾으시면 경주 밥상을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적지를 닮은 디저트? 디저트에 문화재가 담겼다? 알쏭달쏭한 제작진의 미션. 문화재로 만든 디저트? 어? 그런데 그때! 어, 뭐야? 어? 좋은 거 같은데? 뭐예요? 예, 경주 하면 능이 많잖아요. 네, 능을 상징하는 녹차 아이스크림 얹고 첨성대를 그 위에 올려서 경주 여행 오신 관광객분들에게 좋은 디저트를 소개해드리고자 제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대박이네요. 와, 여기 그리고 첨성대 무스 케이크 진짜 신기해요. 케이크 이런 모양의 케이크 처음 봤어. 와,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빨리 다 찍어야 돼. 와, 근데 진짜 똑같다. 너무 똑같아. 이거 봐봐. 능을 배경으로 한 인증샷 찰칵. 저걸 꼭 해야 된대요. 첨성대를 말고 쿠키를 내가 한번 이제 아이스크림을 찍어서 먹어볼게요. 부드러워. 쿠키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아, 이 안에 첨성대 있다. 어, 잠깐만요. 여기 너무 신기한 거 있어. 이거 뭐야? 이건 뭐죠? 천 원만 내면 각종 운세를 볼 수 있는 뽑기예요. 뽑기. 이것도 뽑아야지. 가야겠네, 가야겠어. 나 이런 거 잘 믿진 않지만 그래도 나의 연인은 혹시 어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보세요. 다들 저리 가 있어, 나 혼자 갈 거야. 혹여 놓치는 게 있을까? 한 글자 한 글자 정독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어떻게 나왔어요? 유후! 올해는 새로운 인연이 빛나는 시기래요! 그렇게 긴데 그거밖에 없다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나는. 그렇죠.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연인 찾으러 간다! 야, 몇 달 안 남았는데 화이팅이에요. 어, 잠깐만. 10원빵? 잠깐만요. 에? 10원빵? 이 뒷면에 그려져 있는 게 뭐죠? 그래, 10원빵 뒤에 더버탑이 그려져 있잖아요. 수제가 들어가 있네요. 오, 수제가 들어가면 다 맛있지 않나? 치즈 폭탄, 다보탑이 담긴 빵도 찾았죠. 어우, 저 치즈 뭐죠? 자, 그럼 다음. 세 번째 문화재 디저트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찾았네요. 어, 뭐야? 딱 말씀해 주셨는데 딱 찾았어. 우와, 진짜 있네. 첨성대 초콜릿이랑. 경주가 문화재가 좀 많아서 첨성대, 다보탑, 설사탑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경주의 대표 문화재를 한 번에 만나는 초콜릿. 첨마저를 먹어볼게요. 왜냐면 아까 내 안에 다 들어있었잖아요. 안에 견과류가 들어있어서 완전 씹는 맛이 있어요. 어허.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재를 이렇게 7가지를 담아서 먹는다고 하니까 그게 더 의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야, 이건 무슨래 저거 꼭 먹고 싶은데. 경주의 문화재가 담긴 디저트 3종을 제가 클리어했어요! 전수희 씨 배 안에 국보 보물 다 있네요. 경주 수학여행을 즐기는 색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미션을 성공했으니 약속했던 경주 밥상 대령이요. 경주 하면 한정식, 그리고 한정식 하면 이거 보세요.
와,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가지수가 몇 개야. 또 저거 다 드셨죠, 혼자? 그럼요. 그 지역의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한정식을 맛봐야 된다는 말이 있죠. 아, 주찌개. 저는 여기서부터 안 보겠습니다. 정성 가득 담긴 경주의 한정식 한상입니다. 혹시 이 식당이 좀 이렇게 한정식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거 봐, 장단지 보세요, 이게. 장단지, 장을 담아가. 3년, 4년 미카는 장이야, 이거. 장, 내가 장 내담는다, 내가 담고. 숙숙해가, 그래 나오는 거야, 이게. 20년 경력 고수의 기운이 느껴지는 어머니의 손맛 가득한 음식들. 이 집을 한옥집을 좋아해요. 어. 좋아하기 때문에 고구를 맞춰가지고 옆 반찬하고 음식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100년 고택에서 맛보는 경주 밥상이라니 선덕여왕이라도 된 듯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걸 다 내가 혼자 먹어야 된단 말이죠. 이 많이 먹는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굶고 오지 않는다. 먹어서 개 신호를 줘야지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 찬 것부터 먹는다. 차가운 것도 먹어야 위장이 편해서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 번째, 5분 이상 쉬지 않는다. 이게 또 식사를 마쳤다고 착각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정말 잘못된 착각이죠. 그래서 저는 쉬지 않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쉬지 않고 찬 것부터 많이 많이 먹겠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맛있다고 하셨거든요. 이거 먹어봐야 돼. 이게 가오리 무침이래요. 비주얼부터 맛깔스러운 가오리 무침부터 한 입. 새콤달콤해. 진짜 입맛이 확 살아나는 맛이더라고요. 이 콩비지에 콩나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거 처음 보네. 먹고 싶다. 야, 저렇게 양손을 써서 먹냐. 콩비지 살아있다. 반찬 하나하나 맛보는 것도 한정식 묘미 중 하나잖아요. 아니, 주가 되게 담백하고 양배추가 너무 맛있다. 어우, 저거 맛있지. 맛있더라고요. 양배추 말이. 진짜 하나하나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먹다 보니 멘트도 못하고 그냥 먹었어요. 먹고 먹고 또 먹고. 멘탈 새가 없지. 네, 그야말로 사심 가득한 먹방이었습니다. 저때 제작진의 마음을 생각해보셨나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오디오가 비잖아요. 이쯤에서 빠질 수 없죠. 스위스이 장스위의 먹하우스. 빠밤. 호박잎을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놓을 거예요. 그 다음 가오리를 이렇게 길게 길게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밥을 얇게 필 거예요. 이게 아까 양배추와 두부로 만들어진 건데 이건 가시오가피인데 가시오가피를 이렇게 좀 길게 놓고 돌돌 말아볼게요. 새지 않게. 호박잎 두 장 깔아 더 알차게 즐긴 쌈밥. 정말 알차더라고요, 저거. 진심 탕월했다. 특히 진심 얄밉다. 호박잎이 연해가지고 어떤 반찬들 가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강력 추천 꼭 따라해보세요. 제대로 된 한정식을 먹으니까 정말 경주의 맛을 제대로 맛본 것 같아요. 한 공기가 돌지롱. 예. 너무 맛있는데? 어느새 경주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경주. 야경 명소로 꼽히는 이곳, 동궁과 월지는 신라시대 왕자가 살았던 동궁에 달이 비추는 연못 월지를 만들었다는데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사실 이 수학여행 오면은 우리가 밤늦게까지 있진 않잖아요. 이 환한 모습에 경주만 떠올렸었는데 와, 경주 야경 진짜 환상적인 것 같아요.